구시뉴스 구영슬 기자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한 40세 이하 청년은 약 25만 명. 귀농귀촌 인구 2명 중 1명은 2030 세대인 겁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 그리고 귀농인들을 위한 청년농부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30대 청년농부를 만나 귀농귀촌 체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배로 네. 전처리 과정을 끝냈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토마토로요? 네, 토마토로 잼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직접 수확하신 거잖아요? 네, 직접 농사지은 거고 직접 수확한 거네요. 네. 귀농, 청년 창업 이런 단어가 아예 없었을 때예요. 네, 실제 농업을 해보고 또 귀농해서 저도 창업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시작했음에도 생각보다 어려웠던 점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일단 판로가 11번가 뭐 위메프 이런 식으로 다각화되니까 지원 받기 전에는 한 달에 온라인에서 이 가공식품이 팔리는 금액이 150만 원이었다면 지원 이후에는 300만 원 정도로 네, 두 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우석 씨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경기도의 청년농부 정책.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복장으로 1일 귀농귀촌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농부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네, SNS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관련해서 전문 컨설팅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BI/CI 개발,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시장 진입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군별로 청년농부 공동체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농부 정책. 지난해 1기에 이어 올해인 2기를 선정해 마케팅 방법부터 신제품 개발까지 꼼꼼히 컨설팅해준다고 합니다. 네,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 입만. 경기도 청년농부 화이팅! 저...